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역 적자국가 탑 10 그리고 무역 흑자국가 탑 10. 먼저 2019년 무역 적자국가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위 칠레 마이너스 27억 5,200만 달러. 9위 아랍에미리트 연합 마이너스 55억 1,400만 달러. 8위 이라크 마이너스 60억 5,100만 달러. 7위 러시아 연방 마이너스 67억 7,400만 달러. 6위 쿠웨이트 마이너스 98억 600만 달러. 5위 독일 마이너스 112억 5,100만 달러. 4위 카타르 마이너스 126억 8,300만 달러. 3위 호주 마이너스 127억 1,600만 달러. 2위 사우디아라비아 마이너스 181억 1,300만 달러. 1위 일본 마이너스 191억 6,300만 달러. 우리나라에게 무역 적자를 안긴 국가들은 대부분 소재 강국이거나 자원 부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9년 무역 흑자 국가 탑 10입니다. 10위 터키 41억 900만 달러. 9위 폴란드 45억 5,100만 달러. 8위 필리핀 47억 700만 달러. 7위 멕시코 47억 6,900만 달러. 6위 싱가폴 61억 1천만 달러. 5위 인도 95억 3,100만 달러. 4위 미국 114억 7,600만 달러. 3위 베트남 271억 600만 달러. 2위 중국 289억 9,400만 달러. 1위 홍콩 301억 3,900만 달러.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10년 동안 1위를 지킨 중국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위를 기록한 폴란드는 10대 무역 흑자 국가에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아주 좋은 국가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나라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었네요. 1위를 기록한 홍콩은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 이렇게 순위권에 당당하게 있네요. 지금까지 2019년 무역 흑자, 무역 적자 국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